안녕하세요, 복녀사입니다. 오늘은 네스프레소 버추오 플러스 웰컴팩 개봉할 거예요. 기존에는 네스프레소 픽시 사용했었거든요. 픽시 사용하다가 버추오가 처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5잔 정도 마시고 있는데 커피 없으면 진짜 못살 정도로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라떼나 뭐 다른 종류보다 아메리카노를 진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스프레소를 처음에 살려고 했던 거는 이제 너무 밖에서 커피값으로 소비하는 돈이 커서 집에서 조금 가성비 좋게 내려서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매를 했었고, 작은 캡슐 하나에 거의 600원에서 700원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밖에서 커피숍에서 뭐사 먹을 때보다 적어도 3배, 뭐 스벅이나 다른 테이크아웃 전문 브랜드에 비해서는 뭐 4분의 1로 감소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회사 안에서는 사 먹지 않고 내려 마시는 일이 참 많은데요. 물론 밖에 외출을 할 때는 그래도 사 먹긴 사 먹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나 뭐 그럴 때. 커피를 처음 시음해 봤을 때 너무 부드러운데 조금 더 진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가격대도 뭐 25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은 정도였고, 그리고 제가 사려고 했을 때는 5만 원 할인권도 같이 줬었어가지고 아주 메리트 있는 가격이었긴 하나, 부피가 좀큰 거예요. 부피가 너무 생각보다 커서 좀 고민을 했었죠. 그 명확한 단점이 부피가 조금 크다는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파트 이사하면서 시누이가 이제 집들이 선물로 버추 플러스를 사줬어요. 사줬고 맨 처음에 캡슐이 몇개 들어있어서 맛을 보았고, 부피가 크지만 살만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게 정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웬만한 커피숍에서 그냥 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그리고 전용 잔, 한정판으로 나오는 전용 잔을 같이 구매했거든요, 세트를. 버추오 플러스 용 잔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 먹으면 더 맛있는 느낌이어서, 이거 개인적인 취향인데 아무튼 그거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 크레마가 퍼지지 않고 딱 예쁘게 쌓일 수 있는 잔이어가지고 맛도 향도 더 깊게 해주는 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미뤄왔던 버추오 플러스 웰컴팩을 개봉해 보겠습니다. 잔이랑 웰컴팩이랑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결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디스펜서라고 하나? 이거를 캡슐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도 이제 5만 원 상당인가 그랬는데 사은품으로 받았거든요. 캡슐이 크고 머신도 크고 아무튼 다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주방이 넓어서 지금은 좀 원활하게 쓰고 있는데, 혹시 놓을 공간이 많이 부족하시다면 한번 구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정말 좋다는 거. 그러면 웰컴팩 한번 개봉해 볼게요. 새거 뜯을 때는 언제나 플러스 웰컴팩 개봉해 보겠습니다. 진짜 짜자잔, 엄청 크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박스 크기가 왜 다르냐면요, 캡슐의 이 높이가 다 달라요. 이게 양, 나오는 양이